우리말 탐방을 위해 모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탐방을 떠날 최숙향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을 탐방을 떠날 텐데 떠나기 전 잠시 체조를 통해서 거북목 예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이라는 것은 전자기기를 많이 봤을 때 목이 앞으로 쭉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동작을 따라하며 거북목을 예방해 보도록 해요. 1단계는 손으로 턱을 꾹 누른 채로 거북목아 들어가라 꾹꾹꾹 주문을 외우시고, 2단계는 손을 깍지를 낀 채 목 뒤로 넘긴 다음 몸을 뒤로 쭉 젖히면서 주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거북목아 들어가라 으윽. 3단계는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거북목아 들어가라 쏙, 거북목아 들어가라 쏙,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어때요? 몸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그럼 저와 같이 우리 마을 탐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갈 친구는 영웅이에요. 영웅 어서 와. 같이 마을 탐방 떠나보도록 하자. 여러분도 준비 다 됐죠? 오늘 출발할 우리 마을은 어디일까요? 제목을 보고 눈치챈 친구들 많네요. 오늘 우리가 방문할 곳은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서랍니다. 소방서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 곳이죠? 소방관이 꾸민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와 같이 소방서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요. 친구가 두 명 나타났어요. 영희와 웅이 영웅이라고 하는데 소방복을 입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소방청 캐릭터예요. 소방청에서는 화재와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형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의 이름이 영웅이랍니다. 영웅은 안전지킴이로서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영웅을 의미한다고 해요. 영웅이가 안내하는 우리 마을 지킴이, 우리 마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소방서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영웅이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을의 소방서 이름은 바로 미추홀 소방서랍니다. 우리가 미추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는 미추홀 소방서랍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긴 건물을 보면은 이곳이 미추홀 소방서구나 알 수 있겠죠? 미추홀 소방서는 옛날 동 이름으로 조안 3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 어딘지 아실 수 있겠죠? 미추홀 소방서는 6개의 119 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지휘한답니다. 안전센터와 구조대, 뭘 하는 곳일까요? 안전센터는 소방서당 소방 업무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조대는 소방서당 1개씩 설치하는 곳으로 지역의 구조 업무를 담당한답니다. 미추홀구의 소방안전센터는 신기, 주안, 도화, 용현, 관교, 숭이 소방안전센터가 있답니다. 여러분, 119 언제 전화해야 될까요? 긴급전화니까 긴급할 때 전화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언제가 긴급할 때일까요? 그래요.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할 때죠. 화재가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서 화재가 난 곳과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황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고 소방대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 통화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또 119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영웅이가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119에 전화를 하면 돼요. 119에 전화를 걸어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환자가 아픈 곳과
사고가 났다면 사고 난 경위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도 소방대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 통화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혹시 친구들이 체험해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영웅이는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119 어린이 소방 안전 체험이라는 걸 해봤다고 해요. 유치원 다닐 때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어린이 안전 소방 체험은 안전 화재 예방 교육도 받고 소방 차량도 견학하는 체험인데 주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방차 길터지기 동승 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방차 길터지기 동승 체험은 참가자들이 소방관이 하는 일과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화복을 입어볼 수도 있고 소방차에 탑승해서 길터주기 안내 방송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용소방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만약 의용소방관이 된다면 기본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직접 재난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은 심폐소생 훈련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용 소방대로 임명되어서 불을 끄는 소방대원으로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 위험한 일에 대비하여 비상시에 불을 끌수 있는 방법이나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바로 비상사태 119랍니다. 일단은 소화기가 필요하겠죠?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사하면 쉽게 불을 끌수 있는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대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 이런 것본적 있어요? 빨간색 기둥인데 길을 가다 보면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소화전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죠. 이 소화전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는 시설이랍니다. 언제든지 소방 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천장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오, 무언가 발견했나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그림이 있으면, 저런 기구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스프링클러는 학교나 학원 천장, 상가 건물 혹은 우리 집 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랍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물이 자동으로 쏟아져 불을 끌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치가 되겠죠. 그렇다면, 화재는 예방에도 중요한 얘기를 들어봤죠? 어떻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집 안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가스레인지에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요리를 올려놓고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끓어 넘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궈야 돼요. 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콘센트 주위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 내 소화기 비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집에 소화기가 비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상가나 집 밖에 나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먼저 건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비상구 위치나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화재 경보음이 울릴 때 무시하지 말고 무슨 일인가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랍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요. 일단 불이 났다면 119에 전화하고 주변에게 큰 소리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잔불은 소화기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어요.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아 불 쪽을 향해요. 그리고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쓰면 작게 이제 시작하던 불은 금방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잊지 않도록 해요. 선생님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했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방해가 되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대요. 무슨 일일까요? 그래요.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가 가까이 가서 진압할 수 없고 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치우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혹은 응급 상황일 때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때문에 빨리 병원이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널리 널리 주변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119,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119원의 기적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119원의 기적은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재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희망을 주고자 소방관들 사이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랍니다. 하루에 119원의 나눔으로 갑작스런 화재로 혹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을 추천하면 심의를 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소방관들의 마음 참 따뜻하죠.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우리 마을에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 소방서 탐방을 마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했는지, 혹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퀴즈를 통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준비됐죠? 소방대원 마스코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웅이가 손을 막 들고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맞았어요. 소방대원 마스코트는 영웅이랍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동네 관할 소방서는 땡땡 소방서입니다. 땡땡땡 소방서입니다. 뭘까요? 딩동댕동 미추홀 소방서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세 번째 문제 좀 어려운데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땡땡땡에 소방호수를 연결하여 화재 시 물을 뿌릴 수 있다. 땡땡땡은 어딜까요? 소화기는 아니에요. 빨간색 기둥. 소화전 맞았습니다. 오, 너무 잘하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 긴급 전화 119는 불이 났을 때 말고 또 어떨 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119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소방관은 아니지만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여러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분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의롭고 용감하다. 퀴즈. 용 소방대. 오! 이 문제까지 맞추다니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 탐방하셨군요. 참 잘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나눠준 활동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오늘 같이 탐방한 우리 마을의 소방관과 소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어느새 저와 우리 영웅이와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마을 탐방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안녕.